반갑습니다. 오늘 진짜 날씨가 더워요. 아, 어제 가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지금 여기 날씨가 또 더워집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뉴질랜드에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어제 시간으로, 뉴질랜드 시간으로는 밤 10시에 아이즈원이 이제 컴백을 했어요. 이제 한국 시간은 6시였겠죠? 시차가 4시간 차이 나니까. 그래서 기다렸다가 잠자기 전에 봤는데, 아, 너무 좋더라고요. 역시. 라비앙오즈랑 또 다른 느낌인데, 약간 좀 비슷한 색깔이기도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느낌이 들기도 하고, 굉장히 몽환적이었어요. 좋았는데, 아, 위즈원 여러분 같이 승용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나 그건 그거고,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뭐지? 한번 뮤비, 그 감상, 리액션을 해봤는데, 그 저작권 관련 걸려가지고, 한번 경고를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모르겠어요. 한번 시도는 할수 있는데, 혹시 몰라가지고 지금 리액션을 안 했어요.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할수 있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물론 정말 좋았지만 1분부터 3분 내내 진짜 너무 좋았지만 이제 몇 가지 킬링 포인트 제가 느꼈던 개인적인 킬링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꽃밭에 있는 원영이 이거는 티저 때도 짤도 많이 돌아다니고 화제도 됐었는데 그 원래 라비아우스 때는 진짜 처음 앨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센터에 너무 뭐 귀여운 매력보다는 약간 진짜 좀 프로페셔널한 성숙미도도 돋보이고 굉장히 그랬는데 이번에는 약간 나이에 맞는 진짜 좀 풋풋한 귀여운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순수한 매력, 꽃밭이 또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영이의 그런 꽃밭 그런 테마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색감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색감은 정말 좋았어요, 진짜. 보통 컨셉이 이래서 섹시라든지 아니면 귀여움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뭐랄까, 색감 같은 거는 특히 별로 안 와닿거든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번에는 막 너무 귀엽 컨셉이라든지 아니면 뭐 섹시한 컨셉 이런 게보다는 되게 몽환적이고 또 아이즈원만의 색깔이 정말 좀 돋보였던 것 같아요. 저 라비앙으로 때도 느꼈는데 약간 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굉장히 세련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느낌? 꼭 춤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 음악이라든지 그 배경이 항상 뮤비를 보면 그런 걸 느꼈거든요. 우아하고 비올레타 라비앙으로 이말 키워드도 굉장히 좀 뭔가 분위기도 좋고 막 우아하고 그런 느낌 들잖아요. 고상하고. 그런데 이게 뭔가 노래에서도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색감도 진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유리 같은 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유리, 메인 보컬 우리 유리 말한 게 아니라 그뭐 창가라든지 뭐 액세서리라든지 굉장히 화려한 투명한 유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그런 유리들이 단순히 좀 빛난다 해서 그런 화려함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지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눈이 즐겁다 해야 되나? 물론 그 아이들의 미모에도 눈이 지루할 틈이 없긴 했지만 그 테마 자체가 그런 유리들이 굉장히 빛나기도 하고 적당히 좀 화려하고 꽃밭도 있으면서 나름 굉장히 조화로웠던 것 같아요. 그세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쿠라도 많이 좋아하는데 쿠라가 이제 염색을 했는데 잘 어울리더라고요. 약간 뭐랄까 이번에는 그냥 키워드가 저 굉장히 뮤비를 감상하면서 좀 세련됐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또 사쿠라가 할때 원샷 받을 때또 그런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뮤비에서 가장 좀잘 어울렸다고 생각하는 멤버는 채원이 쌈무죠. 왜냐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채원이가 최애 멤버는 아니에요. 물론 좋아하지만 근데 이번에 뮤비 보면서 굉장히 잘 어울린다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저가 이번 뮤비를 보고 다 느낀 뭐 앨범 색깔도 그러겠지만 연두색, 에메랄드색, 민트 초코색 그런 색깔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데 그 색깔에도 잘 맞을 뿐더러 그냥 그 색감 테마, 제가 이 배경이 너무 이번에 마음에 들어가지고 뮤비가 그런 배경이라 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노래도 정말 음색도 좋았고요. 그리고 제 마지막은 아니고 일단 두 가지 나왔는데 민주 같은 경우에 원래 예뻤지만 그눈 화장 있잖아요. 좀 바뀐 것 같잖아요. 제가 좀 화장이라든지 이런 건 메이크업에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라비앙로즈 때랑 좀 뭔가 메이크업이 좀 달라진 느낌을 받았던 거는 민주예요. 그눈 이쪽 화장이 또잘 됐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또 라비앙로즈 때랑은 다른 느낌의 매력. 그리고 혹시 아세요? 그 뮤비 보는 도중에 우리 사진처럼 그 물에서 약간 첨벙 되면서 그 안무하는 게 있는데 이게 딱 검은색으로 딱 이렇게 조명이 딱 안 나왔다 보니까 제가 어떤 멤버인지를 지금 한 번밖에 안 보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라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물 첨벙이면서 그 하는 그 장면? 그 장면도 굉장히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데 다 같이 스밍해서 빨리 음원 차트 순위 올립시다. 파이팅!